도시의 어둠이 내리면 40도를 육박했던 한낮의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낮에 더위가 물러가니까요. 아, 밤에 거리로 나와서 차들 마시고 물담배 피우고 그리고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도 거리에 찻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자는 거의 없고 전부 남자들만 앉아있습니다. 건너편도 그렇고. 터키에서도 동남부 아나톨리아는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에 속합니다. 때문에 남성 중심의 이슬람 문화가 생활 깊숙이 자리하는데요. 시원한 밤거린 늘 남자들 차지입니다. 한낮에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자 허기가 몰려오는데요. 거리 곳곳에 음식점 간판 불빛들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19세기 귀족들의 대저택을 개조해 만든 코누크 에위라는 호텔 겸 레스토랑입니다. 꽤 운치가 있죠. 완전히 전통 터키식이네요. 굉장히 넓어요. 전통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더 특별한 건 터키 전통 식사를 하며 샬르우르파만의 전통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 전체 요리 메제로 먼저 식욕을 돋워볼까요? 신선한 샐러드와 터키식 크로켓, 쾌프테가 나왔네요.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맛있네요. 부드럽게 맛있네요. 어느새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터키에서 들었던 여느 전통음악과는 좀 다르다 싶었는데 우르파만의 전통음악인 쓰라 게제시라고 합니다. 원래 쓰라 게제시는 우르파 사람들이 종교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노래를 부르던 모임이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프랑스가 이곳을 점령했을 때 우르파 사람들은 이 음악을 통해 교감을 나누고 고통을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이곳 사람들의 슬픈 역사가 전해집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투쟁했던 우르파 사람들은 결국 프랑스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그 후 우르파에 영광이란 뜻의 샬르를 붙여 샬르 우르파란 지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노래들이 다 굉장히 힘차고 결에 차면서 반대로 굉장히 좀 슬프고 애절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노래들인가요? Şimdi bir toplum düşünelim. Örneğin bir 7 kişi, 10-15 kişilik bir ortam düşünelim. 10-15 kişi bir araya gelirler. Biri işte türkü okur, biri uzlava okur, biri gazel okur. Ki onların içerisinde misal diyorum. Bir fakir varsa, sıra gecesinin özelliğidir. O arkadaşlar arasında bir toplantı düzenlenir. O fakire yardım amaçlı bir şeyler sunulur. 한국도 그런 비슷한 아픈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가수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태성 봉성하야 내 모양이 철양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아도다. 공연에 빠져있느라 숙소 예약하는 걸 잊었는데요.